아니 말이 돼? 조성동이 같은 스타 기자가. 비슷한 살인 다섯 건이나 더 있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만 골라 살해된. 전남 절단 살해. 아, 얘 봐. 야, 이거 몽타주부터가 달라. 중년 여자였다고. 그 안 잡힌 거 빼곤 공통점 자체가 아예. 아, 얘가 뭣도 모르면서. 있어요, 공통점. 다 같은 사람이 특종. 조성동이? 아이, 근데 그게 뭐라고? 어? 기자가 하는 일이 다 그건데. 가장 빨랐어요. 살인 현장마다 매번. 야, 그야 스타 기자면은 다 선이 닿아서. 아니요. 그보다 더 빨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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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동 분명 빨랐어요. 출동한 순찰차보다 더. 박사님 교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그땐 너무 어려서 그걸 놓쳤지만. 지금도 어리거든? 절대 불가능해요. 범인이 아니면. 아 이거 뭐 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사했어야죠. 프로파일링대로. 처음부터 조성동 의심했다고? 확인했어요. 뭐를? 술을 먹자 그러더라고. 아니 노래방까지 가자는 거야. 저 예전에 도망갔잖아요. 아, 원래 그렇잖아. 좀 문제가 있어. 아, 피곤해 죽겠어요 진짜로. 주사만 안 부리면 그래서 좀 맞춰주고. 집행자. 이거 누가 지은 겁니까? 내가. 장명 센스는 좀 있으시네.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사형을 집... 그 아버지 이름 빼고. 맞아요. 다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니까. 첫 사건은 99년 등산로. 자매 지원? 지원금 타먹으려고 멀쩡한 사람들 납치해 죽인 악마의 복지원. 99년도면 이미 죄상이 드러난 이유 아닌가? 죄값은 치르지 않았어. 2년 만에 출소했으니까. 아니 잠깐만 수백 명 죽이고 겨우 2년? 군사정권이었으니까. 아니 저런 것들부터 그냥 싹 죽였어야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어. 왜 사체 훼손을? 아니 산채로 훼손. 내가 이 사건들을 묶은 건 살해 동기가 아니었어. 방식이지. 방식? 산채로 응징한 거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공소시효가 지나서 감옥은 안 갔지만 대신 산채로 잘렸지. 정확히 피해자들 숫자만큼 13번을. 꼼꼼하게도 복수했네. 다 마찬가지야. 죽을 때까지 잔혹하게 고문한 거지. 왜 연쇄살인으로 안 묶였죠? 용의자들 모습이 달랐으니까.
목격자가 있었다고? 여섯 건 중 세 번. 노인이었지. 전남에선 50대 여성이 CCTV에 찍혔고. 마지막은? 나. 부친께서는 어떻게? 급소만 피해서 찔렸어. 17번을. 17번? 죽은 사람들 숫자. 아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결과는요? 20년간의 추적. 맹랑한 애구나 너. 재밌어 아주. 아이 내가 미친놈이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돼? 얼라마리 호켓이 나만 못된 거지. 왜요? 야 알리바이 다 나왔어. 너네 아빠 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 상관없어요. 특종 노리고 공범들이랑 짜면은. 야 누가 그깟 특종 때문에 살인을 해? 암만 철이 없어도. 그러니까 살인마죠. 일단 그 공범부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 했어 이미. 통화네요. 동선 다 체크했어. 아주 그냥 어른을 쎄빠지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이 쬐끄만 자식이. 그럴 리가. 흉터. 귀 흉터는요? 아휴 군대에서 다친 거야. 거짓말. 의료기록까지 다 봤다고. 그 뒤로는요. 쉽게 물러났을 리 없잖아요. 총경님 성격상. 어떤 트릭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늘 허탕.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매번 원점. 그 트릭이 초능력이면 조성동이든 누구든 상대방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기도원의 목격자들처럼. 수면가스였어. 그게 더 트릭 같지 않나? 밖에 있는 경호원들조차 싹 다 기억이 없는데. 반대로 초능력 범죄가 아니라면. 환희 꿰뚫고 있는 자겠지. 엄청난 정보력으로. 그게 경찰일 수도 있던 거고. 20년 전 집행자 왜 사라졌을까? 살인을 그만두고.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돌아왔다고? 나한테 선입견이라면서 엄청 구박했으면서. 감으로 예단하는 것과 데이터는 다르니까. 이거 염화란 별정 주변 아니야? 이건 좀 전 거.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지.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고. 맞습니까? 아니. 구경꾼도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불청객. 불청객? 중계차. 중계차가 와있어. 폴리스 라인 치기도 전에.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 20년 전 패턴 그대로.
무슨 말씀? 어떻게 살인 현장에 중계차가 온 건지 묻고 싶어요. 저흰 엠바고 깬 적 없는데. 중계차야 만일을 대비해서 나간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건 터지면 나가는 게 뉴스인데. 어떻게 아셨냐고요? 사건 터진지. 기자가 냄새 맡는 게 이상합니까? 아, 당연히 이상하지. 경찰보다 빨랐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보다 빨리. 어디서 입수했죠? 익명 제보입니다. 설령 안다 해도 취재원 보호는 기본이니까요. 익명이라. 뭐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익명의 제보자가 살인범일 거라는. 팩트체크 중이었으니까요. 신빙성부터 확실치가 않으니까 저희도.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제보에 중계차까지? 원하는 게 뭐죠? 제보자 신원. 취재원 보호는 기본 윤리라. 사내 제보였죠. 위에서 내려보냈겠지. 최고위층 사장실로부터. 경찰측 두 분만 들어오라 하십니다. 재밌어, 아주. 이야, 이 백기 전선 너무 좋다. 내가 아주 팬이라 맨날 닥달했거든. 우리 동영상님 특집 방송 좀 제발 만들어달라고. 최소 20부작으로. 아, 너무 좋죠. 가서. 근데 저는 뭐 말단이라 마음대로 못해요. 방송 출연하는 것도 범죄자 때려잡는 것도. 한종경님이시죠? 한선미라고 합니다. 알죠. 차세대 리더감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주 스카웃 하려고 난리도만. 정치 쪽엔? 지금 일이 좋거든요. 뭐 보람 되시겠지. 하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적성하고 상관없이 침도 질 줄 알아야 하거든. 박기단 죽은 거 아시죠? 뭐 엠바고 중이지 아마. 아이, 우리나라 엠바고 너무 좋아요. 이 선진 사회가 되려면 투명한 정부가 필수인데 말이야. 그게 또 언론의 책무고.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투명한 살인 정보. 응? 그런 게 있어요? 솔직해지죠. 선진 사회답게 투명하게. 그럼 무작정 내놓으시면 되나? 영업 비밀을. 맞춰볼까요?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받은 살인 제보겠죠. 처음도 아니고 20년 전 특종들도 다 살인범과 내통한 덕이니까.
아, 내통이라. 아님 공범을 시켜서 살인을 했다거나 특종을 만들려고. 지나치셔 상상력이. 털어놓으시죠. 똑바로 불지 않으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할 겁니다. 설령 정보를 받았기로서니 뭔 문제. 살인예고도 아니고 다 끝난 현장으로 달려간 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연쇄살인 신고했으면 진작에 희생을 줄였어. 2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경찰도. 옛날 일로 협박해서 뭔가 좀 캐내려고 한 모양인데 번지수가 틀렸어. 그거 까발리면 다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들이니까. 경찰이 알았다고? 당시 경찰들이라고 왜 다 바보겠어. 알고 왔더라고. 말이 돼? 뭐 어쩌겠어. 덮는 거지. 어떤 경찰이 범인도 못 잡은 연쇄살인을 제 손으로 까발리나? 지 앞길 망치려고? 예나 지금이나 경찰들 참 그래요. 그깟 특종 때문에 살인마하고 노라는 주제에 누굴! 누가 노라나? 전혀. 범인은 세상에 알아주길 바랬거든. 죽어도 싼 놈들 제 손에 당하고 있다는 걸. 그치만 난 그러지 않았어. 물론 연쇄살인을 밝혔으면 더 대단한 특종이 됐겠지. 그치만 내겐 기자 정신이 있었으니까. 승진도 못할까 봐 전전긍긍 덮어버리는 당신네들하고는 달리. 기자 정신? 아니, 연쇄살인이랑 엮을 타이밍을 노렸겠지. 단지 경찰들이 눈치채는 바람에 틀어진 거고. 경찰은 좋겠어요. 뭐든 마음대로 떠벌리고. 그건 당신 같은 기레기들 특권이고. 손님들 가세요. 내놔! 제보자 정보. 어디서 취재원을 내놓으라 말아야. 정 궁금하면 가서 기록이나 뒤져보던가. 적어도 지금 당신네들보다는 훨씬 똑똑했으니까. 늘 궁금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언론이 쓰레기인지 아님 언론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지. 덕분에 답을 알게 됐네. 그 2000년 김소민 건 자료가 남은 게 없다. 그 내용은 됐고 수사 담당자가 누구야? 그게 당시 경기청 그 광수대 팀장이 천기수라고 내가 아는 양반인데 지금 본청 계좌로 가 있어. 왜? 그 사람은 아니야. 그 형님 수사팀 명단 싹 좀 카피해 줘. 아 그 왜? 아 좀 그 하람을 좀 내가. 이 자식아 내가 네 상관이야 이 자식아. 어? 내가 네 관리 감독하는 지휘관이라고. 근데 이 맨날 말도 안 해주면서 이 늙은이를 개같이 부려먹고. 이... 또 시작했네. 사랑 싸움도 아니고. 아, 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담당자한테. 그 나중에 특수본으로 넘어갔다는데 그거까지 다? 특수본? 그 김소민 거 말고도 미제 살인 사건 그 몇 개 모아가지고 재수사했대. 아 그래? 그 내가 정기수한테 전화해봤거든. 자료가 하도 부실해서. 근데 그 특수본 핑계를 대더라고. 그 다 넘겨서 지는 모른다고. 특수본 자료는? 없어요 하나도. 특수본 해체시키고 다 뿔뿔이 원위치 관할서로 원치시켰대요. 여기 보관소 생기고 다시 끌어모은 게 다라는데 모르지 뭐. 그 초등 때 워낙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서류 뭉탱이로 그 박스 잊어버렸던지. 그 쌍팔년도잖아. 특수본 기록이 아예 없다고? 그냥 공문 한 묶음이야. 그 수사 책임자가 뭐라? 이 차장님이었네? 이신호? 그 경찰청 넘버 2